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아동학대는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요?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알고 보면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인 셈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도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아동을 손이나 도구로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시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인 신체학대,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언어적 폭력과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학대,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교육, 의료 등 아동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 흔히 알고 있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와 방임, 성학대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학대 유형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 중에 작고 어린 아이들이 말 못할 고통을 감추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웃들, 어른들의 관심이죠. 지금 아동학대가 의심되시나요? 바로 전국 국번 없이 24시간 112로 신고해주세요. 혹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나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지킴콜 112 앱을 이용하여 학대 징후나 신고 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신원 노출이 걱정되신다고요?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법적으로 신변이 보호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관심과 신고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이지킴콜 112. 가정 내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112.